이재명 아리로 시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해왔던 지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럽고 치사한 민주당 경선 방식에 농락을 당한 이후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합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수많은 증거, 정황,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시장님이 사실상 문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몇몇 분들은 실망을 토로하기도 하시네요. 후보자의 입장과 부정선거를 대하는 주권자들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투표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해야 같은 당으로서 신뢰를 지키고 경선에서 정해진 후보를 지지함에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동안 이명박근혜 권력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묻지마 문재인 덮어놓고 문재인의 자세로 덜어낸 마음에 안 들어도 팔을 안으로 굽혀 억지로 합리화하며 문재인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행동과 그 이후 부정선거를 대하는 문재인 대표의 행동을 보고 그동안 지지해오던 스스로의 멍청함을 많이 반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도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다양하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그나마 가장 나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젠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굴 찍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을 수 없는 슬픔이 크지만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합니다. 하여 설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1번. 이재명 이름을 적고 그 이름에 기표한다. 2번. 심상정을 찍는다. 3번. 안철수를 찍는다. 4번. 미워도 또 다시 한번 문재인을 찍는다. 5번. 기권을 하거나 바른당, 자한당을 찍는다. 앞으로도 몇 번은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댓글로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